근현대 한국불교 중흥의 버팀목이었던 청담 스님의 인재 양성 원력을 이은 학교법인 청담학원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합동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청담학원 이사장 태원 스님은 개를 삶의 지표로 삼고 실패를 두려워 말고 정진해 나아가라고 독려했습니다. 특히 140여 학생을 신규로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마련해 지역 명문사학으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양유근 기자입니다. 학교법인 청담학원이 지난 30일 평택 청담고등학교에서 청담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수계법회에는 청담학원 이사장 태원 스님, 광동학원 이사장 인묵 스님, 도선사 총무국장 원각 스님, 남중어 청담중고 총동문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청담학원 이사장 태원 스님은 꿈을 향한 여정에서 실패는 불가피하다며 개를 삶의 지표로 실패를 두려워 않고 도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꿈을 위해 노력할 때 실패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주저앉으면 시도하지도 않고 늘 좌절하게 됩니다.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 역경을 이겨내는 실패가 있어도 도전하는 의지를 잃지 않는 불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참회 진언과 연비로 지계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제가 올해 수계 3년 차인데 3년 내내 새로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고 이사장님께서 장학금을 많이 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지만 조금 더 전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청담학원은 이날 140여 명을 신규로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준공식과 장학증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1970년과 1975년 설립된 청담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청담 스님의 유지를 이어 지역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교조이신 청담 큰 스님과 그 유지를 받들어서 이 학교를 설립하신 해성, 해자, 성자 큰 스님 그 설립으로 인해서 학교가 잘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인재를 유치하고 있는 청담 중고등학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미래 한국 불교와 대한민국의 동량을 배출하는 평택 지역 명문 사학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